안녕하십니까. 해튼 지식입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, 한잔 하실까요? 오늘도 맥주를 사왔는데, 과일 맥주네요. 와이프 보고 맥주를 사달라 했는데, 제가 좋아한다고 오늘도 다른 종류의 상암 맥주를 사다 줬어요. 안주는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 우리가 참 좋아하더라고요. 포도입니다. 캠벨 포도인가 뭐 그겁니다. 캠벨이 뭔지 아시나요? 자막 주세요. 자막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알고 있으면 있어 보이고 모르면 왠지 없어 보이는 얕은 지식. 자, 오늘은 썸네일을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, 이런 경험 혹시들 있으신가요? 내가 참 이건 좀 잘할 것 같은데 당당히 다른 사람 앞에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고 내려오신 경험, 이런 게 있으신가요? 네,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한데요. 제가 매니저 일을 했을 때요, 그때 1대100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참 좋아해서 많이 봤었는데 나가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그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신청하는 광고 있거든요.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했더니 됐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 적는 안에 직업을 적는 게 있는데, 당연히 그때 매니저였으니까 매니저라고 썼거든요.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. 제가 알기로는 보통 그냥 이렇게 합격 통보만 주는 걸 아는데,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작가님 같았었는데 매니저시냐고. 그래서 맞다고. 그래서 누구 매니저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누구 매니저입니다 했더니, 아, 그러면서 그 방송 출연해서 인터뷰를 좀 해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요 라고 얘기하고 이제 방송 당해야 됐죠. 그 인터뷰도 사전에 따라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 촬영을 시작을 했죠. 네. 세 문제 만에 탈락을 해서 저를 가리고 있던 조명이 꺼졌습니다. 물론 저의 인터뷰도 통변님이 됐죠. 아, 엄청 피하더라고요.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그때 제가 떨어졌던 그 문제가 IMF였습니다. IMF. IMF의 약자가 뭐냐 이거였거든요.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. 관심이 없었거든요. IMF 뭔지도 몰랐고. 아니, 뭔지도 알았죠. IMF 97년인가 98년도에 계속 터졌었으니까. 96년도에 터졌나? 자막 띄워주세요. 저 잘 몰라요. 아시겠지만 저는 얕은 지식입니다. 정확히 몰라요. 그래서 그때 그걸로 떨어져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.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바로 찾아봤죠.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뭐 이런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인데, 그때부터 약간 이 약자에 대한 이런 콤플렉스 아니 콤플렉스? 이게 좀 집착?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이런 약자가 나오면 찾아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1등100에 대한 추억이 하나 더 있는데, 아이돌 말고 이제 다음 배우 할 때였었는데 패널로 나갔어요. 그 연예인 한 명이 나오잖아요. 거기 나가서 보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저랑 같이 왔던 매니저가 떨어졌대요. 왜요? 벌써 떨어졌어. 꽤 인치 떨어졌거든요. 그분도 꽤 많이 편집을 당하셨는데, 어쨌든 그분 떨어졌던 게 ICJC가 있잖아요. JC가 뭐의 약자냐, 이걸 보면서 떨어지셨어요. 운전을 잘 안 하셨던 분이라 모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JC의 약자는 정션의 약자예요. 교차로의 약자. 제가 그때 이후로 막 엄청 찾아봐가지고 알고 있었거든요. 그때 그 연예인 분이 저한테 내려오셔서, 아, JC가 뭐야?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, 정션의 약자입니다. 교차로예요. 이러시더라고요.
같은 지식이 없어. 효과를 해야죠. 괜히 있어 보잖아요, 그죠? 고속도로 관련된 나중에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. 그건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. 저도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입니다, 코로나. 제가 첫 소개 영상에서도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, 코로나랑 코비드19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면은 코로나라고 써있는 것보다 코비드라고 써있는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아니 왜 기사나 이런 데는 이걸로 써있고 말로 할 때는 자꾸 코로나나 코로나 이렇게 얘기할까? 라고 의문을 가져서 제가 한번 찾아봤었거든요. 그 코로나가 코비드나 코로나나 같은 말이더라고요. 코비드의 약식 명칭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고요. 코비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대시 19.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뭐 유행병 19. 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했다. 요거 이게 풀네임이에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그냥 줄여서 코로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. 별거 없죠? 별거 없습니다. 네, 오늘도 얕은 지식을 채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,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